원래 본인은 작년 말부터는 원래 내가 다 놓치라는 애운이야.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든지 인간이든지 돈이든지 미리 막지. 왜 재작년에 있는 점을 안 봤어? 아, 그러니까요. 그전에는 몇번 갔었는데 이상하게 못 갔어요. 왜? 그러니까 정말 뒤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본인 집안에, 바빴단 말이야. 그 예. 세분 돌아가신 분은 누구야, 그리고? 세 분이요? 응. 아, 제일 처음에는 응. 이제 할머니, 저희 또. 친할머니, 그 다음에 이제 제 친남동생, 응, 또 하나.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. 응? 이 사자가 본인을 들들들들 감아놨어. 이거를 처리를 했어야지. 그냥 본인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셋이서 쭈룩 서는 거야. 이건 경고란 말이야, 경고. 경고를 무시한 거야. 그러니까 누굴 쳐, 이제, 그 다음에. 혼을 치게 돼 있는 거야. 이게 우환이야, 우환. 집안의 우환. 줄초상이란 말이야, 줄줄줄줄. 그리고 원래 따지면 본인네 누가 친정에서 본인 엄마가 됐든지 누가 이렇게 우리처럼 무당이 됐어야 돼. 본인한테도 오잖아 신이. 본인도 거부했어. 근데 뭐 느끼고 보이는 게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뭐 보여? 아무것도 없죠. 처음에는 깨져 이제 바닥 보였잖아. 예. 이 엄마가 원래 이걸 깨달았어야 돼. 예,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. 응? 그러니까 엄마를 쳐서 안 되니까 어때? 새끼를 쳐간단 말이야. 그 다음 본인은 뭐야? 본인한테 있는 건 돈이었단 말이야. 돈다 끄집어 나가잖아, 저렇게. 귀신이 보이지 않아. 귀신은 내 사람이 제일 먼저 치는 게 금전, 그 다음에 내 몸, 그 다음에 환청, 그 다음에 보이는 거야. 처음부터 뭐 귀신이 다 보이는 거 아니야. 응? 지금 바닥을 완전 바닥 쳤단 말이야. 예. 더 이상 내가 움츠할 수 없게 막, 왜? 무당 되려면 숟가락 몽둥이도 없어야 돼. 그지그지 상그지를 만든단 말이야. 지금 그지그지 상그지가 됐어. 이게 신의 풍파야. 이걸 내가 잘, 원래 재작년에 이걸 잘 풀어봤어야지.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어. 근데 뭐가 있어요? 너장 나는 그지그지 상그지 중에서도 본인보다 더 했어.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. 벼랑 끝 상벼랑 끝에 다 몰려드는 거야. 알고만 있었으면 뭐해? 우리 집안에 신이 풍파인지 알고만 있었으면 뭐해?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는데, 아무도 안 했는데. 근데 그때는 그거라고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일이 갑자기 막 여러 덕 몰아닥치니까 해결하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했더니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. 막 진짜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막 왜? 그러다가 결혼하면 뭐가 오가? 그집 조상까지 다 오잖아. 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. 겹친 데더 겹쳐버렸잖아.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몇년 동안은 진짜 막 사람이 진짜 벽장 안에 갇혀 있는 느낌, 진짜 바다 안에 이렇게 동동동동 떠서 발만 진짜 이렇게 구르는 그 느낌을 만들더라고요.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와이프한테는 볼 면목도 없지, 애들한테는 더 그러지. 와이프 착해요. 예, 고집은 뭐더 세긴 하지만, 그래도 본인은 믿어줬어. 다 밀어주고. 예, 맞아요. 와이프가 그나마 갖고 있던 거 그나마 어떻게든 뭐다 해서 왜더 하는데 이상 내가 더 이상 나올 게 이제 없어. 없어요. 이제 더 이상 없어요. 이제 그래서 제가 더 미치겠다는 거죠. 응?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. 그 나올 분명히 있었을 때 제대로 풀었어야지. 근데 내가 그러잖아. 더 이상 이제 내가 그러잖아. 더 이상 갈 길이 없어.
이제 판단은 본인이 짓는 거야. 왜 나를 이렇게 엎어뜨렸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. 왜 그럴까요, 선생님? 이신이라고. 그럼 제가 가야 되나요? 응, 가든지 테스트를 제대로 받아봐야지. 응? 신에서 그러는 건지, 아니면 저분들을 치워주면 본인 살 길이 있는 건지. 더 이상 치게 만들지 마. 이건 본인이 판단 짓는 거야. 됐잖아. 아까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갈 공력이 없대. 하는 난 이길 강에서 몇 억이야 빚이. 아예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놔. 응? 그러다 보면 내가 두고 갈림길 내가 진짜로. 아, 난 신 진짜 이게 나 안 믿었어 이거. 다 사탄막이라고 그랬지. 난 우리 아빠 돌아가셔도 설도 안 했어. 그만큼 난 인정하기 싫었단 말이야, 이런 게. 내가 보통, 제일 먼저 치는 게 내가 금전 다 쳐서 그냥 완전 오갈 데 없이 만들어놔, 오갈 데 없이. 단 두 가지 길게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솔직히 집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. 들어가기 네. 싫어가지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두 갈림길이 서는 거야, 이게.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고,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. 죽지, 죽을 것 같지, 지금. 네, 진짜.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. 네. 다, 나만, 시선이 나만 따가워, 나만 나쁜 놈 되는 거고. 본인이 뭐, 본인을 위해 써봤어? 본인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던 것밖에 더 있어? 네. 안 될 거잖아. 안 되게 만들어. 더 이상 나락으로 가지. 더 이상 나락은 없어 이제. 여기서 더 이상 나락은 이제 아파서 눕는 거밖에 없어. 가져갈 거는 그거밖에 없어 신이.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선생님들처럼 얘기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. 보면은 선생님처럼 응. 아,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가야 된다.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어디 있어? 네, 무조건 가야 된다. 내가 그랬잖아.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 거지. 네. 아니면 선생님처럼 테스트를 받아서 뭐 이제 기냐 아니냐 이제 판단을 하느냐. 왜 우리도 정확히 뭔가는 그렇잖아요.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지금 완전 신이라서 본인이 진짜 인정이 되면 가.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지금 아직 인정이 안 돼. 그러니까 본인한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체험하면은 아니 그걸 해보면은 무조건 가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돌아가신 특히 동생이나 어머니 때문에 제가 지금 일해서 그걸 해주지 못해서 닦아주지 못해서 제가 그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 그것만 하면 괜찮다 이게 말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체험하는 거야 내가 진짜 저분을 밀어서 될 것 같은지 뭐 할 건지는 판을 열어봐야지. 근데 또 그걸 또 판을 열면 또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렇잖아. 그 전에는 했지, 그럼. 이거는 내가잖아. 뭐든지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어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제사를 지내거나 절에 가서 빌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는 거지. 내가 그래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.